지민님이 10점이 나왔어요. 이게 어쨌든 결과는 1, 2라운드를 합쳐야 되잖아요. 2회전에서 좀 분위기를 좀 몰아가보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지.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약간 믿던 안 믿던 뻥을 치면서 이제 좀 몰아가보자. 엄마 이야기 좀 해요. 나? 자, 얘기하세요. 아, 짧게 얘기할게요. 판도라 상자 제가 열었어요. 이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. 저만 볼 수 있고요. 지민 언니 1, 2라운드 합해서 종합 꼴찌로 만드세요. 1, 2라운드? 네, 합해서. 출구님 따라가고 싶어? 어? 출구님 따라가고 아니, 싶어? 아니, 근데 그게 아니고. 근데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? 왜 우리를 굳이? 왜 명령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? 나 궁금해서. 꼴찌 만들어달라고. 박지민을 어떻게든 꼴찌를 만들어라. 안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다 판도라 상자를 이용해서 날려버릴 거다. 이 연합을 위해서 이 연합에 잠깐 몸을 담고 있는 스파인데 멘붕이었죠. 수부님 따라가기 싫죠? 그쵸. 지민님 꼴찌 만드세요. 자, 긴 말 안 할게요. 판도라 상자 열었고요. 출구님 따라가고 싶어요? 아니요. 싫죠? 응. 지민님 꼴찌 만드세요. 이번 판 꼴찌가 아니라 1, 2라운드 합해서 꼴찌. 너무 무서우세요, 진짜로. 그 무서운 모습을 보고 마냥 밑보이는 행동을 할 수는 없다. 이 사람은 개인전으로 이기기 굉장히 힘든 상대 같고 되게 똑똑하고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협박을 하고 그렇게 내가 너 위에 있다는 거를 그 아우라를 숨기질 못해요, 유리사 씨는.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어떻게든 지민이를 끌어내려야 돼. 형도 곧 탈락하는 협조를 하는 게 좋을 거야. 지민 씨를 1등으로 하면 안 돼. 사실은 지금 뭔가 공유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공유를 할 생각인 거지. 공유를 하면 나는 어쨌든 여기를 헬프를 할 거야. 유리사를 넘겨야 되는 거라고. 그치, 그치. 근데 유리사는 지금 나를 보내고 싶어 한단 말이지? 그럼 만약에 둘 다 10점 먹을 수 있으면 둘 다 공동 우승 되잖아요? 2라운드 그거니까. 그럼 둘이 10점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요. 내가 히든 플레이어의 스파이로서 이 팀원들의 무게가 막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탈락 후보는 안 돼야 된다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승을 해서 탈락 면제권을 좀 받는 방법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제가 하면 2천 드릴게요. 우승을 하면 양도를 해준다고요? 네.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약간 팀의 의미지 않나? 우리는 같은 팀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유대감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 내가 입찰을 하겠다. 내 돈으로 1,000만 원 입찰하겠습니다. 입찰을 종료하겠습니다. 모두 메인 홀로 모여주십시오. 하승진님이 1, 3, 5, 7, 9번, 윤비님이 2, 4, 6, 8번 플레이어 순서 결정권을 획득했습니다. 하, 이거 아닌데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냥 묘한 기류가 그냥 딱 느껴졌어요.